10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분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이 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 환자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시설 격리 조치되었고 6월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추구한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565명의 메르스, 아마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의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 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 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 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동 감시 수준의 비용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재건축 조합 명단을 입수하였고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본인도 인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시도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자택 격리 역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아닌 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565명 위원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 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메르스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에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온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가십시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느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유엔의 자리를 발치한 서울시 공무원이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35명의 환자가 모두 바뀌어질 때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중앙 역할 받아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통보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들을 관리하거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35번 환자의 경우 어제 저녁에 저희 공무원이 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35번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접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어제 늦은 오후였고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 35번 환자의 전체 동선과 또 동시에 그 접촉 가능성이 있는 참석한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과 공유하고 동시에 또 그것을 발표해 줄 것을 공개해 줄 것을 저희들이 현장 연결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봤습니다. 좀 잠시 정리.